서울 한강의 남서쪽 온택트 기행 두 번째 여정입니다. 아, 진짜 낙엽이 많이 쌓였네 여기. 어. 낙엽 밟는 소리는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야, 이건 옛날에는 막 이런 것도 했었는데. 너무 옛날 아니야? 진짜. 옛 추억이 생각나는 길을 만났습니다. 아, 바로 저 옆이 제가 정말 운전하면서 수없이 지나갔던 올림픽대로입니다. 이렇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 공간이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아마도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놓친 소중한 것들, 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는 강서구의 보물들을 오늘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공원엔 특별한 주인공이 한 분 계시답니다. 아, 여기가 구암공원이군요. 바로 이분, 동의보감을 쓴 구암 허준 선생이죠. 과거 양천현으로 불리던 강서구 가양동에서 평생을 사신 구암 선생의 뜻을 기려 만든 공원인데요. 그래서 저기 한의사 옆에 구암 선생님 덕분에 여기 딱 자리 잡고 있구나. 어, 여기 딴 세상인데 완전히. 오. 공원 내 작은 호수엔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 전해 내려오는 바위가 있죠. 바로 광주바위입니다. 아, 야, 이게 광주바위에 대한 전설이구나. 광주에 있는 바위가 양천에 와 있다고 해서, 아니 광주바위가 양천에 왔으니까 조세를 좀 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바위에서 자라는 무슨 쌀이 같은 게 좀 자랐나 봐요. 쌀이 나무가. 그 쌀이 나무로 쌀이비를 한 세 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조세를 대신해서 광주 관아에다 낸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 관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이거 광주와의 필요 없으니까 광주로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광주 관아에 있는 사람들이 양천 고을에다가 그냥 포기하고 우리 안 가져가겠다 해서 조세가 싹 정리가 됐다. 이런 재밌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양천의 소유물이 됐다. 공짜로. 아,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요. 구암공원에서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허준박물관, 대한한의사협회. 이 두 개의 연관성이 있네요. 딱 붙여놨잖아, 지금. 네. 여기 허준박물관이네. 시간을 거슬러 가볼까요? 조선 역병에 맞서다. 안 그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이야, 허준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코로나를 금세 물리치지 않았을까요?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조선 코로나에 맞서다. 예. 의미 있는 전시회인 것 같아요. 허준 선생의 생애와 업적은 물론 조선시대 한의학의 역사까지 볼 수 있는 허준 박물관. 그중엔 눈길을 끄는 전시품도 많습니다. 어? 바로 여기. 아, 이런 동물들이 다 약재였구나. 아,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너구리도 약재네요, 너구리. 우리나라에 도마뱀이 있었나 봐요. 턱수염 도마뱀도 약재입니다. 물론 이제 한의학 발전에 공을 세운 야생 동물들이 박제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물 약재가 있었네요. 한방차를 파시나 보다. 아, 그러네요. 차가 많네, 딴 데보다. 물론 커피도 팔지만 감잎, 구기자, 국화, 귤피, 뽕잎, 생강, 솔잎, 쌍화차, 오미자, 홍. 어, 차도 천 원밖에 안 하네요. 저렴하게. 어, 그러니까 너무 싸다. 에, 쌍화차 역시 계란 띄워줍니까? 이런 농담하시는 분들 없죠.
있어요. 아니, 저는 대추 영지차 궁금하네요. 대추와 영지가 만났다네요. 따뜻한 한방차 한 잔이면 추위가 사르르 녹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어, 너무 맛있다. 네. 어, 대추 향도 너무 좋고. 질병에 고통받는 민초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허준 선생의 숭고한 마음을 강서구 가양동에 가면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볼거리 천국 강서구에 유통단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가 강서 유통단지입니다. 1990년대 말 형성된 강서 유통단지. 전국 3대 도매단지로 불리는 만물상 거리랍니다. 바로 큰 길 옆에 있네. 아, 경인선 옆에 있구나, 이게. 아, 바로 옆이구나. 경인고속도로 옆쪽에 있으면 확실히 이 유통하기에 편한 지역이잖아요. 여러 물건들이 서울로나 경기 지역으로 가기에 편한 지역이니까 여기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네요. 입지 조건 자체가. 사통팔달 교통 요지에 있으니 세상 모든 물건이 다 이곳으로 총집합. 신라도 많이 바뀌었네, 진짜. 야, 이거 보니까 연말이네,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 어? 여기는 시계를 판매하는 곳인가 보다, 그죠?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이 보이는 곳, 시계 전문점입니다. 그야말로 시계 천국이네요. 개성 넘치는 시계들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요즘에 그 코로나잖아요. 네. 야, 여기가 이제 유통 단지인데 크게 네. 뭐 타격은 없으세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어요. 아,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네. 다니시는 분도 많이 줄었고.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아, 그래요? 이제 시계 업체도 있긴 한데 네. 이렇게 이제 디자인 쪽이나 이제 그런 매장이 약간 특화돼 있는 좀 곳이구나. 어? 로봇 시계도 있나요? 네, 로봇 시계도 있고요. 이건 뭐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애들 방에다 갖다 놓으면은. 예.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아이디어네요. 예, 새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볼펜꽂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시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소품으로 쓰면서 시간을 보면 되니까. 여기를 보니까 리모컨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버섯. 귀엽죠? 시계의 실용성과 디자인을 더하니 멋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꾸 아이디어를 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냥 평범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상품에 아이디어가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게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상품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이거 뭐 대형 매장인데요? 발길이 저절로 향한 곳, 추억의 만화 속 주인공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야,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완구 마트네요, 완구 마트. 어? 얘 걔다. 콩순이. 콩순이네, 콩순이. 예. 여기는 뽀로로 친구들이 다 있네. 예, 에디, 루피, 다 있네. 포비. 야, 진짜 여기는 애들하고 오면 큰일 나겠다. 안 떠나겠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잠깐 뭐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좀 무식한 질문을 드릴게요. 몇 종류나 있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저도 대략적으로는 안 세보셨어요? 네, 세보진 않은데 제가 네. 알고 전산상에는 한 7천 가지 정도. 7천 가지?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 가지인 거죠? 아, 그렇죠. 네, 이게 한 가지. 모양이 다르면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아, 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이렇게 크게 굳이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오다 보니까 유통하는 단지라고 해서 네. 무조건 가게가 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직접 보는 것과 또 그 웹페이지 상에서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아무래도. 만져봐야 네, 그렇죠. 느낄 수 있는 느낌의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또 그렇게 보게 되면 또 신뢰감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완구들, 착한 가격은 덤이라는군요. 유통단지가 장장 한 1km 정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고 단지 규모가 큰데요. 이 정도 걷다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다리도 아프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끝쪽에 곰달래 문화센터라는 곳이 있네요. 문화복지센터. 예, 마침 이 유통단지 끝쪽에 곰달래 문화복지센터라는 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오, 당연히 들어가 봐야겠죠?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 야, 기가 막히네. 쭉 걸어서 유통단지 보시고 달래고 가면 됩니다.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이자 동네 주민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는 곳간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책 한 권 골라 바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휴식과 독서로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네요. 번화한 곳이고 사람 이동이 많은 곳인데 이렇게 가시다가 너무나 바쁜 우리의 현대 삶 속에 한 템포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 네. 곰달래 도서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삐 걷는 삶에 지친 당신을 위해 곰달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사이 해가 저무네요. 석양이 아름다운 건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누군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강서구엔 한낮에 가려졌던 풍경이 찬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 올림픽대로 한 중간에 서는데 정중앙에. 저도 사실은 지금 쌩쌩 달리고 있는 이 차들처럼 이 육교 밑을 수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구암공원에서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이 육교가 있다는 걸 저 미처 그동안 생각지 못했어요. 이 서울의 야경, 특히 강서의 야경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는 오롯이 나 혼자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강서의 찬란한 밤을, 우리들의 빛나는 인생을 말이죠.